아, 아니 근데 진짜 억까당했는데 자 집중 여러분들 지금 키바카 사장님 네. 오늘 오픈레이를 해서 연속 보라고 했는데 앞으로 데일리 어떤 문제를 다 이렇게 낼 겁니다 알았어 솔직히 오늘 데일리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어려운 거 맞아요 왜? 모든 거 그따로 나온 거예요 그따로 나오는 게 적은 거예요 어우 배변이 적은 외국입니다 진짜요? 거기 여러분들 전문가 약간 구조가 어떻냐면요 잘하는 애들은 겁나 잘해요 못하는 애들은 되게 안 나오겠고 성적이 많아 그냥 준비대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데 자 일단 그래도 우리는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저 동물 피해보고 다른 애들 다 똑같아 다른 애들 다 나는 우리 아우 친구들이 강하게 만들려고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돼지고 요즘에 일산지역 고등학교가 거의 다 상향학교 중단 했어요 대학원도요? 대학원도요 상향학교 중단 했어요 대학원도 이번에 어렵게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쉬운 학교가 어때요? 그 다음 못해요 왜? 대학원 옛날에 쉬었는데 요즘엔 어려워졌고요 오케이? 대지구는 원래부터 어려웠고요 저동구도 지금 계속 어려웠고 지금 그래서 어디만 다 어려워 냉정하게 해서 고등부는 원래도 돼요 고등부는 원래도 돼 그래서 우리 학원에 고등부 70학년 이거예요 우리가 고등부지 1치시하고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 이전 반시에서 들었고 나중에 계속 들었겠지만 우리 2학기 내신대비 안 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더 멀리 받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자 아 나 진짜 나 화요일날 아빠가 두 개 당했어 여러분 이번 초요일날은 몇 차? 광복절이죠? 다들 잘 쉬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제 생일이었어 너 생일이었어? 예 아 진짜로 땡빵 자, 아, 나 화요일 날에, 일단은 내가 월요일 날에 보강이 있었어. 찍었는데, 열심히 수업 다 했어. 보컬 안 나왔어. 1차 빡쳤어. 그래서, 화요일 날에, 쌤이 다시 한번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은 걸 확인해 봤어. 마이크를 안 줬어. 혼자도 50분 세션하고 있었어. 와우! 그 다음에 또 찍어가지고 결국에 지금 똑같은 걸 세 번 했어요. 진짜 알고 싶다. 대박. 그치? 진짜 알고 싶다. 여러분들. 근데 나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한 이유. 억까 당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빠는 뭐였냐면요. 아, 야, 또 아빠가 아니라. 아, 수업이 나니까. 아, 아니까 선생님이 보다시피 완벽하잖아. 나 생각하지. 아니, 그거 좀 뭐야? 현실적으로 뭔가요, 현실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난 생각을 했지, 내가 뭐 없어. 선생님이 항상 내 뜻이야? 집 학원 집 카페 집 사람 만날 구조가 아니죠 맞잖아 사람 만날 구조가 아니야 오케이? 우리 학원에 있는 쌤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자 너무 빡세가지고 자. 아, 대부분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런 인간관계 좀 못해 그래서 쌤이 한번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어 네 맞아요. 가봤어요 진짜 난 한나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해왔어. 해왔 모임. 모임 거기 가봤어. 왜 한번 내가 한번 일단 첫 번째 양악클. 그리고 두 번째 양악클 플러스 힘 숨진. 힘 요즘 영어 있잖아 힘을 숨긴 찐따. 찐따. Hello 이러면서 원래 Hello my name is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Hello 이렇게 얘기했어. 갔어. 그래서 갔는데 아우 되게 재밌었어. 다섯 명이 모였어. 다 남자.
그래서 안 잘. 그래서 결국에 다섯 명의 되게 친한 남자친구들만 생겨봤어요. 그러면 인생은 결국은 안 잘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홍대를 가시는 거 아니야? 아구정 보세요. 홍대 오면 아구정? 글쎄, 아, 별명이 아구정 쓰나미였네. 내가 아구정 쓰나미라고? 왜? 여자 다 쓰려고. 아, 여자랑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자,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약하고 표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얘기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계약하고 표정이 일단 이 표정이어가지고 계약 우리 맞아, 저 어제 지금 오셔야다가 힘든 거고 얘는 그냥 학교 갔다 왔는데 자, 그래서 좀 많이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는 거 잘 보세요. 오늘 하는 거 모든 거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실 얘를 맨 처음에 하자마자 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물론 100%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걸 여러분 목표로 해야 돼. 이해 안 돼도 막 저것만 좀 따라오고 앞으로 대리 볼 때 이 녀석 오픈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법 대리 볼 때는 여기서 오픈해서 이거를 적용하면서 보냈으면 아나님.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중등부랑 고등부 대신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자, 진지한 남자예요. 자, 중등부랑 고등부 대신인데, 자, 예를 들어서, 중등부에서 메이킹이 주춤져 있으면요. 중등부 보면 냉정하게 해서 안깁니다. 그냥 안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 범위가 제한돼요. 자, 근데 고등부는요, 우리가 중등부 때는 문법이라 불러. 하지만 고등부 내가 오늘 대리에 전부 다 해석한 저거라 나와있었죠. 맞지? 그 이유가 뭐야? 고등부 때는 문법이랑 해석 부문까지 다 물어봐요. 이건 학습 고등부 때는 문법이 아니에요. 어법이라고 합니다. 어법이라고 합니다. 전법이에요. 전법이에요. 알았어? 자, 그래서 고등부는 빡치는 게 제한이 없어요. 중등부 때는 이 문법 안에서 야, 메이킹, 메이드, 현재 완료, 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둘 중만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고등부 때는 다 나와,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볼게. 자, 중등부 메이킹 문축이야. 중등부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메이킹이야 메이킹이야 둘 중 나오는 거. 알았어? 자, 근데 고등부 생각 어떻게 되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빡치는 거야. 알았죠? 알았니? 자, 그리고 쉼표 다음에 대부분 쓴다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맞죠? 고등부는요? 배운 적도 있어요. reason 다음에 why라고만 배웠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고등부 때 그렇게 덤비면 큰일 납니다. reason 다음에 위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니? 아니 그럼 선생님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전범위를 지금 오늘 하루 안에 다 하나 봐요? 아니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말 거예요. 다행히도 전범위를 물어보지만 고등부 때 여러분들 물어보는 건요 제한된 범위에서 물어봐요. 요 안에서 거의 엄청 요 안에서 거의 90% 나와요.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 90%를 악착같이 머릿속에 지금 지워보면 돼. 우리만 치면서 이거 계속 옆에 지킬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볼게. 이제 잘 못 잤어. 네? 잘 못 잤어. 좋군. 아니, 여자친구랑 싸웠어. 아, 예. 아, 진짜 싸웠어, 싸웠어. 진짜 싸웠어. 아, 꼬시다. 그런 거 아니야, 왜 싸웠어? 아니 그 제가 아니 그니까 제가 뭐 잘못하긴 했는데 어 그랬어? 했는데 잘못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아닌 거라면 뭐라고 없는 공부를 하는 야 뭐, 원래 싸상으로 싸워 원래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좀 오래 싸워 오래 했는데 몇 년 싸웠는데? 몇 년은 아니 올해는 아닌데 재계약한 거였어 어느 거? 재계약했어요 재계약했어 그럴 수 있지 172 그럴 수 있지. 그럼 파일했잖아. 파일 아직 완전하지 않아. 아직 냉전 시대야. 오케이. 원래 냉전까지 아니었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럴 수 있지. 내가 밟고 눈물 해야 돼. 네, 미소를. 그럴 수 있어. 에이, 파일 잘할 거야. 네. 컨셉 좀 잘할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고등부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문제 끝에 고등부에서 전체 10이라고 보면요 이 세 마리 나옵니다. 10이라는 게 고등부 어법이라는 거 모든 걸 가정했을 때 그 중에서 5할 비율로 분사 관련 분화 관련해서 묻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알았어? 두 번째입니다. 절 관련 어법이요. 절 관련 어법이 뭐예요 선생님?
접속사랑 관계사랑 의문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하는 것을 절발로 이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타 어법이야. 세 번째 기타에서 많이 나오는 녀석들은 해석을 꼭 필수로 하는 녀석이 있어요. 대명사, 대명사, 변명이 있고 이거 뒤에 다 정리되어 있어. 형용사랑 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얘네는 좀 많이 나옵니다. 뒤에 쭉쭉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면서 여러분들 행운인 줄 알아요. 저랑 다 할 거예요. 대명사가 뭐예요?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뒤에 나와 있어. 정리해줄까? 알았지? 자, 오케이. 자, 앞으로 여러분들 대회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프린트를 반드시 피면서 어법을 쳐주세요. 알았니? 그리고 숙제할 때도 이 녀석 보면서 최대한 얘를 적용하면서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내리 보니까 대부분 해석으로만 덤비고 있어요. 해석을 덤비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근거 작성해서 해석 중에 이 해석만 썼던 얘기 이해를 안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발표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오늘 데일리 답지 보시면 여러분들 빽빽해요 안 빽빽해요? 빽빽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내가 만들 거야. 알았어? 자, 누구 따라와나에? 자, 여러분들이 이해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요 제가 다음부터는 물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정답이 있니 해서 난 설명을 줘야 돼. 오케이? 알았어? 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동사 관련 어법. 동사 관련 어법인데요 여러분들 동사처럼 생긴 건 전부입니다. 동사처럼 생긴 건 전부야. 즉, 뭐라는 거야? 동사 비스무리하게 섞여놓은 거. 한마디로 동사는 준동사에 추출됐을 때 이런 거. 알았어?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따져주세요. 동사 비슷한 녀석이 비춰져 있고 요 녀석이 어디 들어가냐 라는 걸 여러분들 보셨는데 첫 번째로 공문서를 통해서 이 자리가 동사인 자리를 파악하셔. 알았어? 아! 이 자리를 공문서 통해서 동사인이 아니죠. 먼저 파악하라고! 주소 공간을 이해돼? 문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있어? 예를 들어서 맥힌! 어. 여기 문제 쫙 쳐져있어.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이 첫 번째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거 공유문서를 먼저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동사가 있네? 그럼 얘 동사자리 아니야? 아니 그럼 준동사에서 우리가 따로 보셔야 돼. 됐어? 자 그럼 볼게. 자 그래서 메이트에 매치 쳐져 있으면은 공유문서를 해보는 거야. 공유문서를 해봐서 주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 있어. 어? 문장에 동사 없네? 그럼 이 자리에 동사자리 아니야 얘들아. 이게 예를 들어 문장을 알았다 하면은 동사자리죠? 어? 동사자리네? 잡았어요? 잡았으면은 바로 잡아서 여러분들은 그 동사가 나왔으면 머릿속에서 이거 불러야 돼. 동사자리 혹시 잡았어? 나는 수시패! 뭐라고? 수시패 수시제 패를 머릿속에 불러야 돼. 알았어? 오늘 데리는 다 이거 기반됐어? 아! 수라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이 명사랑 관계가 복수냐 단수냐 그냥 메이크면 여러분 얘 복수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메이크스라 써야지 단수 동사죠. 시제가 메이크라 쓴 이유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고 해석할 때 주어가 뭐뭐를 만들다라는 능동의 뜻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테라고 얘기하는 건 수동 능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 능동 배웠어 얘들아. 이 중에서 고등부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은요 수랑 테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알았어? 알았니? 자 그러면 또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로 구문서를 해봤어. 근데 메이드 밑줄 쳐져 있는 그 문장에 구문서를 해봤어. 주어가 나와있고 동사가 나와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 아니야? 아니죠. 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 무슨 뜻이야? 준동사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구나 라고 얘기할 줄 알아. 그래서 준동사는 누구누구 있니?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됐어? 됐니?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나. 여러분 동사 자리임을 파악할 때요 오늘 데일리도 써놨겠지만 저 약간 좀 오늘 좀 진지한 수업일 겁니다. 동사의 수 마이너스는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수라고 적으세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수라고 적었다라고 적어요. 이걸 통해서도 동사의 자리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올 때 제가 적용하는 거 보여줄 거야. 아니 일단 적으세요. 일단 적으세요. 자 다들 여기까지 됐어? 아니 좀 들어볼게. 자 만약에 동사자리다. 동사자리라고 하면은 시제 예측이 비율을 낮다 그랬어. 나도 헬피피라는 누가 나오냐면은 헬피피 미쳐봐. 일단 먼저 적으세요. 어차피 뒤로 가면서 우리가 다 나올 거야. 지금 이거 고등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발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헤드빛이죠. 헤드빛. 아빠요. 알았죠? 자, CJH 문제 잡고 마음에 헤드핏이라면 과거 완료 문제가 나온다. 근데 제일 잘 나온 건 누구누구라고? 수랑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오케이? 자, 우리 CJH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지만 스위치한테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오늘 자료를 배울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워서 주어랑 수식어구를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스위치를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거 주어 동사 바뀌는 도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하면 도치까지 나갈까요? 따르니 알았어요. 자, 그럼 문장 읽어볼게요. 자, 문장. 자, 능동의 경우를 이거 좀 많이 봤네. 이건 무슨이다? 능동수동 안 나오는 거 있으면 저는 잡아주실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알았어. 능동수동 무조건 나와. 자, 태의 원리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살짝 색깔을 붙여보면 태라는 해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는 능동의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수동이라고 해서 이거 봐, 뭔 말인지 이해해? 네. 하나님 되겠니? 좋아. 그래서 can 이용할 때 여러분들 오늘 문제 풀고 보니까 전부 해석만 썼어요. 해석이랑 어법 둘 다 이용하세요. 왜? 나중에 헷갈릴 때 여러분들이 다 박살낼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흔들려야 돼. 훈련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해석을 이용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봤을 때 누가 뭐뭐 하다라는 능동으로 해석되는 능동이 있고 누가 뭐뭐 되는이라는 수동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로만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어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법을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두 마리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자, 능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뒤에 사용 조회식 그냥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요. 게시글도 헷갈리고 있어서 여러분 능동이라고 하는 거 얘기는요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지? 자, 여러분 이거 일단 정한 얘네가 삼형식 동사예요. 대부분 삼형식 동사 여러분 이게 80% 나오는 거예요. 80%가 삼형식 동사야. 알았어? 자,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뒤에 뭐 명사가 보이네. 이제 어법 형태야. 생긴 형태로 보는 거야. 이 밑줄 뒤에 명사가 뒤에 보여. 우리가 태를 던져야 되는 거야 지금. 맞지? 뒤에 명사가 보이면 얘는 능동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30분서면은. 근데 여러분 수동에서 명사 나왔나? 안 나오죠? 위에서도 뒤로 떨어졌잖아. 수동 썼으면은 비비비면 뒤에 명사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거 맞춰 주시해 줄게. 수동일 때 내가 세 가지 나온다고 했어. 누구누구 있다고 했어. 그 아. 아, 그럴 때 X, 일단 X. 전치사, 플러스 N. 어? 그 다음에. 3, 2. 분사. 바로? 3. 분사. 분사? 네. 3, 2, 1, 분사, 땡. 분사. 네, 맞습니다. 분사예요. 어, 진짜 여기까지만 줄게, 그러면.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세 마리가 나오는데, 오늘 데일리도 얘 써먹었으면 다 여러분 말할 수 있었어. 알았니? 얘네가 압도적으로 태에 관련된 거에서 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80% 나온다고. 알았니? 알았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능동인데 뒤에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몇 형식일 때? 1, 2 형식일 때. 1, 2 형식일 때. 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 낚시로 1, 2 형식에는 동사들을 BPP로 바꿔서 내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다시 한 번. 좀 내려볼게. 지금 이해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동사는요, 지금 이게 목적어 안 나와? 목적어 안 나와? 무조건 능동으로 쓴다고 했어. 그러면은 얘가 내가 아까 자동사라고 했죠? 자동사는 대표적으로 1, 2 형식이라 했습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은요, 밑에 정리 다 했어요. 이런 유들의 동사야. 이런 유들의 동사. 여러분, 그러면은요, 얘네들 이 동사 거의 얘네들에서 나와? 얘네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형태가 BPP라고 나와있고 밑줄 쳐져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무조건 뭐 만든다? 응동만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 됐어? 아! 자동사일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BPP 절대 안 되는 거야. 누구만 되는 거야? 그걸 쓰면 되겠죠? 됐니? 자, 얘가 대략적으로 10% 나옵니다. 고난도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야.
뒤인데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떨 때야? 서울대 명사가 나오는 경우 몇 형식 동사일 때? 4형식.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4형식 동사일 때 간접목적, 직접목적 하나 빼고 나중에 목적 하나 남아있잖아 맞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얘네들 두 마리가 10% 정도 나와요. 10% 나오는데 이 수동 4형식 동사일 때 보통 어떤 동사냐면 기부가 틀렸을 때 나와요. 다른 것도 있는데 기부가 좀 많이 알았어. 뜨니 5형식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왜 빈서 5형식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니? 자, 자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다 했고요. 아 여기 이제 3번까지만 쉬는 줄게. 그 3번.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동사 자리라면서 지금 답하는 거야 지금. 알았니? 자 그럼 볼게. 자 동사가 아닌 자리인 거 아까 전에 위에서 선생님이 정리했던 동사가 아닌 자리라고 나와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동사 자리죠? 이때는 준동사네. 준동사네. 준동사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준동사일 때는 여러분들 이게 준동사면 어떤 품사 자리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논문 속에서 얘가 A이냐 목적은 아니냐 이걸 파악해야 돼. 알았어? 그렇게 해서 준동사라는 게 크게 두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준동사라고 하면은 명사는 행동사 부사. 오케이? 두 부정사는 명사는 부사자리에 들어가죠. 이 자리에 들어가지. 동명사는 명사자리에 들어가. 맞죠? 형용사 자리, 얘네들 자리인데 구문분석표에서 얘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줘요. 알았어? 지금 조금 원론적이라서 감 안 잡힐 수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계속 적용하면서 하면 연습할 거야. 이거 처음 듣고 100% 이해하면 얘가 더 이상한 거예요. 알았죠? 알았니? 네. 자, 그 다음 준동사의 시제와 자 준동사 같은 경우는 또 나오는 게 시제야. 태가 엄청나게 태 같은 경우는 ing랑 pp 물어본다. 이거 물어봤네? 얘 능동수도 이거 무슨 개념이니? ing pp 뭐야? ing 동명사니 현재분사니? 네 현재분사 과거분사. 어? 그럼 얘들아 얘는 능동수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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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있는 이 과정을 똑같이 밟으면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을 밟으면 돼야 하는데? 돼요. 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 위에 능동수동이죠. 능동수동이야. 능동수동 물어보는 거 위에 있는 과정이 똑같다고 보죠. 알았어? 됐니? 자 그리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나온 게 가주어 진주어 혹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옵니다. 가면서 배우고 가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니 자 이거 질문 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 좀만 쉬세요. 오늘 좀 빡세게 할 거야 이거는. 너가 막 이상하게 누가 틀려서 아 가는 선생님 알았어. 아 내가 누가 쓰 하지 말라고. 자 집중! 기왕에 기성을 두고 트레션. 자 이번에 절 관련 법입니다. 절 관련 법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하는 연습입니다. 알았어? 자 절 관련 법인데 얘네들은 비중이 제가 얘기해서 3이라고 해서 비중이 3이야. 알았어? 3이긴 한데 많이 나오면 틀립니다. 자 우리가 이건 다 옛날에 다 배웠었던 녀석이야. 이거는 스킵할 거야. 알았지? 자 이건 전부 다 배웠는데 주어,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 묻는 이가 자리고 뭐 이다 이건 다 알 거예요. 자 근데 또 중요한 절벌레 없으면 여러분 구와 절 차이 구와 절 내가 뭐라 그랬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보면서 하나의 품사라고 그랬어. 알았어? 얘까지 됐죠? 하나의 품사일 거리야. 자 그럼 핵심 개념이 열렸습니다. 자, 핵심을 열렸었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뭘 열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핵심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완전 문장입니다. 수식어랑 접속사랑 작품이 알았어? 다시 한 번,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접속사랑 작품이야. 오케이? 선생님, 완전한 문장이 뭐예요? 얘들아, 완전한 문장의 기준이 뭐니? 이래서 5형식이요. 알았니? 구문분석을 했을 때 이래서 5형식을 완전 문장이라고 해요. 됐냐? 자, 두 번째 불안전한 문장은 누구랑 작품? 명사랑 작품이야. 오케이? 완전한 문장은 수시랑 작품, 불안전한 명사랑 작품,
완수 불명이라고 써요. 너 앞으로 이렇게 물어. 접속 관련된 데스면 알았어. 자, 그래서 선생님 불안전한 문장이 뭐예요? 불안전한 문장이라는 얘기하는 건 명사사니까 주어, 목적, 보호자리가 빠진 문장이에요. 됐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자, 여러분들 우리 문법 본 건데요. 제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맨날 이게 무슨 문장 배운다고 그랬어? 불안전한. 네, 불안전한 문장 맞죠?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외우셨죠? 외우셨죠? 아마 내 시간 때 다 봤을 거야. 다시 해봐라. 여러분 이름이 뭐야? 관계 대 명사죠. 명사 늘어졌고 동사라고 불안전한 문장이죠. 명사는 불안전한 문장 찾고 알았어. 자, 여러분들 부사 볼게요. 부사 여러분 부사는요 수식어죠. 네. 수식어가 AM, AM이잖아 맞죠? 수식어는 누구랑 찾고 네,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접속 누르셨군? 완전한 문장. 알았어. 이렇게 풀어야 돼. 너희들은 맨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나왔을 때 맨날 뒤에 있는 것만 풀었는데, 이제 전체를 봐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 목적, 보호, 이렇게 나왔어, 이거. 문장 완전해, 불안전해요? 완전. 네, 완전한 문장. 그러면 여기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누구밖에 안 돼? 수식어밖에 안 돼. 자, 문장 뜯어봤어! 어?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명사랑 잡고. 그냥 명사랑 잡고. 알았죠? 자, 그러면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고등부에서 들을 게 많이 나온 거. 왔다 대세 차이. 왔다 대세 차이가. 자, 가장 많이 나온 건데, 해보라. 이거 나랑 맨 처음에 쓰던 것도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불안전한 문장이 앞에 보이네. 불안전한 문장이 뭐야? 여러분, 불안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누구랑 잡고 아까 전에 배웠잖아. 명사랑 잡고. 그러면 내가 불안전한 문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what절을 내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죠? 명사절이죠. 그러니까 명사절은 뭐야? 맞죠? what 이름이 뭐야? 관계 대 명사네요. 관계 대 명사네. 명사 누구랑 잡고? 수시랑 잡고 이러고 명사 누구랑 잡고? 불안전한 문장. 순서 뭔 말인지 이해돼? 네. 다시 한번 불안전한 문장 명사랑 잡고이야. 자, 뜯어보니까 얘가 불안전한 문장이야. 불안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명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를 하라고 했네? 구야절 맞죠? 구야절 와는 대표적인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왓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 문제에서 바로 볼 수 있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왓은요 이름의 관계대 명사죠. 명사 누구랑 잡고? 불안전한 문장. 이해되고 있어? 여기 안 되고 있어. 지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아, 진짜 되고 있어. 표정이 좀 해주세요. 아야. 진짜 안 되고 있어. 알았어. 자,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완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명사 쓰시고. 자, 따라해봐. 완수 불명 시작. 완수 불명. 완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수식어랑 잡고. 대 이 나오는데 대시만이 나오지 게. 대 여러분 이 대사 무슨 뜻이야?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수식어로 쓰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대신하는 이 대신이 뭐야? 관계 대 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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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대 명사 명사 누구랑 잡고? 네, 그래서 게임 보내는 거죠. 됐어? 자, 한번 볼게. 불안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명사. 네, 맞습니다. 명사절이에요. 맞죠? 명사절이야.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지금 해보는 줄 아세요? 지금 이거를 처음부터 나한테 듣고 있잖아. 중간에 난입하면 이러고 있는 거. 알았어? 아니, 아니 너희들 다 완성을 완성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거죠. 알았어? 자, 자 여러분 불안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명사절 명사절 맞죠? 대시 명사절 쓰면 뒤에 무슨 문장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 불안전한 문장이야. 그렇죠. 완전한 문장. 이때 이 대신 관계대명사 접속사야. 접속사는 누구랑 잡고? 완전한 문장. 완수불명할 때 완전한 문장 수시로 접속사는 짝꿍이라고요. 됐어? 팬님. 자, 그러면 뒤에 문제 바로 풀어볼게. 이거 문제 세게 풀어봐. 자, 시간 3초 시작. 네. 자, 10초. 어디요? 이건. 뒤에요. 아, 그렇구나. 그만해서 티스트. 아. 풀어봐.
자, 그대로 풀어볼게. 내가 얘기한 걸 하면서 풀어놓은 거야. 자, 앞에 문자 뜯어보라고요. 자, 오케이. Mark is a teacher. 여러분들, 문자 어때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하네. 완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완전한 문장 수식어를 잡고 대시랑 맞추기에서 수식어 되는 거 누구 밖에 없어? 네. 네, 글쎄. 알았어? 그러면 대. 얘 관계 대명사야, 접수사야? 접수사. 접수사라고? 수식어인데? 수식어인데? 관계 대명사 아니야? 어, 맞아. 명사네. 관계 대명사네. 명사 누구랑 잡고? 무슨 뒤에 불안한 지금 조금 하면서 할 거야. 근데 한명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 쉽게 보여 이게. 알았어? 자, 너무 줄게. I know. 형 완전히 보내드래. 완전히 너가 누가 뛰어들어와. I know. 난 알아요. 너희들 머릿속에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 누가 빠졌어? 저 못 빠졌네. 완전한 문장, 불안전한 문장. 불안전한 문장. 누가 잡고? 명사를 잡고. 근데 대신한 맛은 명사 될 수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 안에 뜯어봐야 돼. 안에 뜯어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왔네. 완전. 완전이죠. 완전한 문장. 누구랑 잡고? 수시. 그렇지. 수시가 혹은? 접속. 그렇지. 그래서 접속. 이해되고 있어? 예. 자, 풀어볼게요. This is. 이것은 이래.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네. 자, 불완전. 그럼 명사가 잡곡이네. 근데 대신에 명, 맛은 둘 다 명사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아니 부담자 I charge 난 수중이었는데 완전해 불안전해 불안전해 네 불안전해 그럼 누가 준거래 완전상 What? 제 관계 되어있어 순서 되고 있어?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왜 하지 알겠어요? 왜 하지 알겠어? 자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거 주역고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주역고 주역고 아 왜 그러고 애들 제일 잘하는 애도 어처스러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안 쓰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 그걸 들어보세요 어? 얘네들 모였다. 모았다. 이게 주역으로. 네, 얘네 한 잘하는 애도 다 들여왔어요. 이거. 자, 돌아다니면서 볼게. 아직 안 왔어. 어? 아니, 잠깐만. 왓. 왓이 되지? 왓. 오. 왓. 되시라고? 왜 되셔? 자, 완전 볼게요. 아. 자, 애들. 애들 대부분이 자 고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방식으로서 틀렸어요. 선생님 맛은요 앞에 선행사가 없다고 배웠거든요. 선행사가 없으면은 맛이 정답이면서 얘 맛이 정답입니다. 뒤에 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야라고 해서 다 틀려왔어요. 대시요. 네, 여러분 정답 되십니다. 그렇지. 대시야. 자 왜 그러냐? 봐봐. 공부 속에봐 useless material is scattered. 자 쓸모없는 자료들이 종종 모여졌대요. 어 수동이네. 수동이네. 야 수동 쓰면 내가 이거 수동 이렇게 쓰면 완전히 알았어 불완전히 알았어 근데 맞습니다 오 선생님 좋아 완전이야 완전한 문제 누가 잡고? 어 수식어 마셔 대 중에 수식어 되는 거 누구밖에 안 돼? 네 네 그래서 수식어 오 아 이래서 많이 틀린다 어? 네. 뭐라고? 그럴까 이래서 많이 틀린다 네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쓰... 내가 있잖아 학교 쓰는 데가 그치 많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애들 어쩔 수가 없어 왜? 여기서 줄 서야 돼 중학교 때는 잘못한 거잖아 고등학교 때는 줄 세워야 돼요 선생님 학교 그럼 문제 다 쉽게 나오면 되지 않나요? 그럼 애들 다 터져요 점수가 다 안 나온다고 1등급에 제한 얘네들 학교에서 100명인데 1등급이 4명밖에 안 돼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4, 3명, 6명이 1등급이 나와서 칠게요 그럼 그 학교에 있는 얘네들 모두 다 2등급이에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 욕을 먹어 안 먹어? 먹죠 왜? 한 순간 시험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들 4시 수시 쓸 때 그래서 학교 쓰는 게 엄청 많게 됐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느 학교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2명 중에 4명이 들어있네요 3%, 3%, 3% 그래서 모든 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고
중등부 점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등부 점수에 비해서 고등부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지금부터 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밑에 볼게. 자, 그 다음 밑에.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여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차이인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자,부터 명사라는 선행사가 나올 거고요. 지금 명사라는 선행사가 나왔는데, 얘가 AM으로 지금 꾸며줄 거야. AM으로 꾸며줬는데,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부사, 수식어네요.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다. 됐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기타 이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는 나나님, 자 오늘 데리고 좀 봐봐, 데리고 좀 봐봐.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쭉쭉쭉쭉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정확한 해석과 예문을 통해서 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구문분석을 해봐가지고, 구문분석을 해봐가지고, 첫 번째, plastic in the ocean 이렇게 했어. 맞죠? 자, are considered. 지금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있었는데, are considered. 여러분들, 이거 수동이네요? 수동인데, considered 대표적인 멸출시공사.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여러분 저거가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보호가 바로 튀어나왔죠. 튀어나올 수 있어. 오케이? 됐어? 이거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여러분들 잠깐 볼게. 아까 전 정리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수동일 때 뭐가 다르고 뭐가 있는 거지. 그래서 형식 동사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알았어. 자, 그럼 볼게요. By expert 이렇게 해서. 자, 해안에 있는 플라스틱들은요, 지금 여겨지는 게 되게 심각한 환경 염려, 걱정으로 여겨진대요. 전문가에 의해서요. 형님, 됐어? 자, 여기까지 특혜였고, 자, 우리 다음 문제인데, 자, 여러분, 얘가 틀렸는데, 잠깐 볼게요. 자,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들은요, which are tiny plastic particles of plastic. 자, 우리 플라스틱의 작은 입자들인데, from the bottles and other waste, 다른 쓰레기에서, has found to be especially harmful.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자, 여러분, 요게 지금 틀렸냐, 안 틀렸냐, 첫 따지려면은, 여러분, 이게 동사자리가 뽑죠? 동사자리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아까 전에 배웠어. 동사의 수. 동사의 수. 마이너스 1은, 뭐라 그랬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맞죠? 이거 아까 얘기했어. 의문사. 의수야, 수야. 동사의 수 마이너스 1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수야. 똑같다고. 알았지? 그러면 요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얘들아. 맞지? 접속관계사 의문사 누구인데 여기 이 문장에서 위치 있죠. 위치가 하나였네요. 위치라는 녀석이 위치 지금 한 마리가 있어요. 맞죠? 한 마리가 있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 이대로 적용해야 돼 앞으로. 자, 한 마리가 나있네. 여러분 잘 봐. 한 마리가 나있네. 그럼 동사의 수 취소 몇 개 나와야 돼? 2개. 네, 2개. 그래서 동사 몇 개야? 하나. 동사 2개야. 순서도 이해 안 되시죠? 얘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전부 찾아보려면 동사 자리인지부터 파악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동사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서 동사의 수 마이너스 1은 접사 관계사 임사의 수랑 똑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 동사의 수를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동사가 하나, 두 개 있고 접속사는 하나가 나와 있어. 접속사의 수는 지금 하나죠? 아, 미안. 저 관계사야. 접속사 관계사 이렇게 주면 관계사가 지금 하나 나와있죠? 그럼 동사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서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 아니야? 맞다고 동사 자리라고. 이게 동사 자리를 파악하기 위한 거야. 동사 자리 이걸 파악하기 위한 거야. 동사 자리. 그러니까 무조건 이 규칙이 돼야 된다고. 이 규칙이 돼야 돼. 이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면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다고. 동사가 지금 여기서 두 개잖아. 이잖아.
접사, 관계사, 인사. 관계사는 얘 하나밖에 없어. 접사랑 인사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맞지?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지금 숫자가 하나잖아. 됐어? 아, 그러면은 2 1이 1이 되었잖아, 지금. 이건 이제 됐어? 사랑이는? 자, 그러면은 아, 얘가 동사자리인 걸 파악했어? 파악했어? 동사자리인 걸 파악했으면 내가 동사자리면은 얘 지금 동사자리야. 동사자리면은 내가 뭐 파악하라고 했니? 맞습니다. 수, 시, 태. 맞죠? 수시태야. 지금 문장 보니까 얘 지금 관계사예요? 관계사, 수시같고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랑 일치, 아, 어디 수일치나 있다고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 저 부분이 플라스틱스 얘죠? 따라올 수 있어? 자, 해석을 해보면. 자. 쓰레기, 아, 병이나 다른 쓰레기에서 나온 미세,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의, 아, 그, 아, 작은 플라스틱인, 그,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은요, has found, 했어요. 안정난 플라스틱인데 내가 찾아다녀줄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스라는 S가 나와있네. 복수네요. 수를 처음에 따졌어. 수. 해서 맞아, 아니야? 맞다고요? 복수잖아. 그러면 해석하느라 뭘로 고쳐야 돼? 해브. 따라올 수 있어? 해브로 고쳐야 돼? 해브로 고쳐야 되는데 해석을 해봤어요. 플라스틱들이 여러분 지가 찾고 다녀요? 찾아져요? 두 번째 몇 단지라고? 태 단지라고. 내가 수랑태 안 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have been found로 바꾼. 알았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얘들아. 우리가 친구들. 됐어? 혹시나 이해하면 나한테 계속 물어봐라. 와서 나한테 계속 물어봐. 여기까지 됐어? 네. 준수 씨 안 된 것 같아. 잘. 안 됐지? 아니, 준수 내가 끝나고 좀 더 알려줄게. 다행히 내가 뒤에 공강이거든. 알려줄게. 자, 자. 나머지 일단 다 들어봐.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에서 지금 내가 뒤친 게 여러분, 얘네들 지금 따져야 되는 거야? 학교생들이 여러분들에서 장난친 거야?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내가 대세를 붙여놨어? 또 대세를 붙여서 절반의 원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사관련 원법이에요. 자, 얘네들 따지는 건데,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대리줄 때 연습할 수 있도록 미출 줄게요. 지금 내가 처음부터 내가 좀 어려운 거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아예 안 주고 내가 풀려고 했잖아. 다음에 미출 치고 이게 만날 텐데 이거 따지려고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봐봐. 앞에 문장 볼게요. You might believe. 너는 믿을 거래.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이죠? 불안전한 문장 누구나 작품? 네 맞습니다. 좋아. 명사란 작품이야. 명사란 작품이야. 자 명사인데 여러분들 대시 들어갈 때 명사는요. 명사 절로 쓸 때. 그때 접수사 관계사. 접수사. 접수사 뒤에 완전한 문장 불안전한 문장. 완전히 불안전이야. 그쵸 완전. 완전이죠. 근데 볼게. 돈이 연반되어 있지 않대요. 어? 이거 뭐니? 수동이네. 수동이네. 내가 수동 쓰면 이거 완전히 그래서 불안전해. 그래서. 완전. 완전 완전이야. 그럼 다 맞았어요. 맞아. 알았어? 네. 자. 네. 완전 완전 놀아줬군. 접수상 접근. 어느 이해 되고 있냐? 오케이. 오케이. 자, 또 해줄게요. 자, however. 그러나. 자, 너는 믿을 줄 모르는데. 자. 돈이 행복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믿을지도 모르는데. 됐어? 그 다음, however, 그러나, what it, 뭐가 나면 어떤 거 있듯이야? It is spent on goods and services. 그게 재화나 아, 어떤 상품이나 이 서비스에 쓰면 어떨까?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여러분, it이 나와 있어요. it이 누구 가르치는 해석을 해보니까? it, 그, 돈을. happiness야, 돈이야. 돈을 쓰는 거죠? 돈이죠? 돈이죠? 맞죠? 자, 지금 문제 볼게. 얘들아, 이 자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다음에 밑줄 줄 거야. 밑줄 쳐져 있으면 얘가 동사인지 아니면 파악해야 되죠? 맞지? 맞지? 얘가 따를 수 있어? 따를 수 있죠? 동사자리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면 얘가 동사냐 아니냐. 동사에서 마이너스는 접속사, 관계사, 연산수정 똑같다 그랬어. 맞지? 일단 여러분, 이 문장 내에서 여기까지 문장 내잖아. 이 문장 내에서 동사가 누구예요? 동사수 몇 개야? 두 개. 그렇지! spend랑 are interested. 맞죠? 두 개죠? 따라할 수 있어? 자, 여러분, 동사수가 지금 두 개네? 그러면,
접속사랑, 관계사랑, 의문사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 하나 누가 나와 있어? 셋 나와 있네. 그러면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야? 맞다고요. 이해됐어? 맞다고. 자, 그래서 원에 뭐라 맞을까? 그게 여기에 쓰면 어떨까? 라고 해서 지금 동사 자리 맞았네? 동사 자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따져야 돼? 수, 시제, 태. 기억나? 자, 첫 번째. 여러분, 얘가 부모님의 뜻이야. 맞죠? 부모님의 뜻이네. 얘랑 얘랑 여러분들 관계를 보세요. 관계를 보세요. 단수, 이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본인 지가 쓰고는 쓰여, 저요. 쓰여, 지니까 수동. 맞아 틀려? 했잖아. 됐어. 그래서 얘 만든 거야. 알았니? 알았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네, 볼게요. 너가 돈을 쓴대요. 여기에다가 쓴다라고 나왔어. 여러분, 앞에 문장 보세요. 다음에 미션 다 줄게요. 미션 쓰고 오늘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문장, 여기까지. 여러분, 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 완전, 불완전해. 완전. 그렇지, 왜 완전해? 내가 수동 쓰면 완전했어, 불완전했어. 완전. 완전. 완전 문장 누구랑 자꾸? 수식어랑 자꾸. 수식어랑 자꾸냐? 대신 때 수식어를 쓰려면 여러분 관계 대명사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대명사. 이해 없었네. 관계 대명사. 그렇지. 자, 관계 대명사는. 명사네요. 명사 누가 잡고? 불안전한 문장, 뒤 문장 어때요? 불안전한. 네, 인간 목적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처음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첫 걸음마예요. 고등부에 대한 거. 어려워요. 고등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걸음마를 뛰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친구라면, 나 몰라. 그냥 안 하네 하는 친구랑 누가 고등학교 때 웃을까요? 불안전. 이거 따라와. 알았어요. 자, 네, 그 다음 게.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다? 스펜드 대표적인 3형식 동사예요. 3형식 동사야? 수동태네? 수동태 뒤에 내가 아까 전에 형태 세 가지 나온 걸 했어. 첫 번째, 아예 안 나와. 두 번째? 전사 플러스 명사. 깨보라고. 아. 전사 플러스 명사. 또 이 스펜드 유시적됐을 때 얘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문제를 냈을 때 해석을 통하는 것도 있고, 어법상 뒤에, 어? 부산에? 수동태 끝. 알았어. 얘들아, 지금 하는 게 컨텐츠가 아니에요. 애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길어져요. 나 너희들 시간을 내 시간을 써서 효율적으로 만들 거예요. 알았어? 자, 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볼게요. 얘랑 있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ake your good friends to a nice place to eat. 먹으려고 좋은 장소로 네 친구를 데려가는 것이, 자, could be satisfied. 자,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래. 자, 여러분 satisfied 동그라미. 오늘 숙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거 이거 제대로 머릿속에 넣고 제대로 악착 집행하고 그런 거 질문해야 돼. 알았어? 자, 여러분 여기서 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 감정을 나타내는 누구예요? 감정 분사.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 해서 감정 분사야. Surprising, boring, bored. 알았죠? 자, ing는 내가 뭐랬어?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감정을 주는. 그렇죠, 유발시키는 거. 기억나지? 임! 기억나죠? 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느껴요. 자, 이 친구를 좋은 데서 데려가는 게 여러분들 느꼈어, 여러분들한테. 느끼면 돼, 안 돼? 어, 느꼈다고? 됐다고? 친구 데려가는 게 느꼈어, 안 되잖아. 느낌을 찾아봐서 마지막을 주는 거잖아. 지금 내가 하는 거지. 만족감을 느꼈어. 만족감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지. 알았어? 아, 신고생입니다. 됐니? 됐어? 얘들아, 지금 걸음마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다음에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밑줄을 무조건 줄 거예요. 이거 만드시면 이렇게 계속 줄 거야. 알았니? 걱정하지 마. 자, 닌자. 난 너희들이 그렇게 너무 싫어. 설명인데 제 노소리하는 거 유전 듣는 게 너무 싫어. 그거를 그러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푸는 건 쉬운데 여러분들 남한테 알려주는 게 그게 더 어려운가? 어려운데. 자, 끊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파트 볼게. 지금 여기서 좀 가치가 있는 게 지금 내가 얘를 틀리게끔 냈거든요. 어? 보링 약간 틀리는데 그렇죠? 보링 보였는데 여러분들 뭘 나타내는 거였어? 감정 분사.
동사 I 되면은 뭐 한다고? 주는 거. 그렇지. 유발시키는 거. 이리는 느끼는 거. 자 볼게요. 자 볼게.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One of the cause of boredom, boredom in class. 수업에서 지루함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계속 정확하게 해야 돼. It's lack. 자 결핍이래요. 뭐 해야 돼요? Of understanding of the lesson. 그 수업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래요. 알았어? 그래서 어법이야. If a student cannot follow the lesson. 만약에 학생들이 그 수업을 못 따라오면요. It might be boring. 그거는 지루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이것이 누군지 봐야죠. 이 누구의 학생입니다. 근데 수업이죠. 레슨이죠. 맞죠? 레슨이죠. 근데 여러분 수업이 느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유발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I am boring. 알았어? 아, 뭐라고? 어? 어 말해줘요. 아니 나 스케줄서 아, 감사합니다. 멋있겠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근데 진짜 뭐가 목표 때 목표 어법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만 안 나와. 다 이딴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 이거 계속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야. 계속해서. 자, the world's first subway에서 그 세계에서 그 세계 첫 번째 그 지하철이야. What's built? 여러분 수동이네. 얘들아 수동 뒤에는 내가 아까 전에 참여식일 때 생각나는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수동이 나왔죠. 맞지? 네. 맞죠? 그러니까 여러 대를 붙이고 야 이거 맨치는 이렇게 장난칠 거라고 이거나 벨트 이 둘 중 하나 골라봐. 능동 수동이죠? 근데 여기서 수동이니요 해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전체 플러스 배송 나왔어요. 끝. 알았어? 네. 자, 넘게 At the time, 자, 그때 the poor area of the city 그 도시에서 가난한 지역들은요 were too crowded, 너무 분명대요 to get around 돌아다니기예요. 오케이? 자, 돌아다니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말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보시면은 너무 분명해 were too crowded 라고 말했어. 수동이네요. 수동 뒤에 내가 뭐라고 했어? 아예 안 나오나? 전체 플러스 명사? 부사. 부사만 아니야. 돌아다니기. 됐어? 그래서 공부도 한 거야. 그래서 아차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데이트 제대로 안 하잖아. 나랑 데이트 할 거야. 알았지? 이거 아니 속았어. 좋아요. 내 걸 시험 못 봐야지. 자, 소. 자, 그래서 소가요. 아, 네, 저, 그래서요. 어, 그래서. 자, 이 문장 볼게요. 내가 다음에 이렇게 문제 미치칠 거야. 자, 미치칠 건데.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 보니까 이 문장에서 다행히 접속사 관계에서 요새 딱히 하나만 보이네? 그럼 얘는 좀 동사다리겠네요? 동사다리만 내가 못 따지라고 해서 옛날에 동사다리가 찾았어. 동사다리 못 따지라고 어쩌고 소시대! 소시대 알았죠? 이 중에서 시제 잘 안 나와. 수랑 태만 가져도 돼요. 거의 알았어? 알았니? 자, 수 볼게요. See officials 명사 뒤에 숨쳤네요. 안녕하세요, 복수야? 복수, 복수니까 뭘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해를 볼게요. 여러분, 볼게요. Look for 이 무엇이죠? 네, 무엇을? 우리 학원에서 그냥 외우기 쉽잖아. 야, 무엇을 좀 틀었다 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무엇을 쳤다네? 얘 그러면 그냥 타공사야 아니야? 네, 타공사죠. 자, World PP라고 하면 Look for 이렇게 나왔을 수 있지. 얘가 지금 공사야? 얘가 지금 공사 내 제일 잘 알아. 근데 목적어 나와있어. 그러면 되는데. 그럼 얘 마지막에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그럼 얘를 뭘로 붙여야 돼? 능동이 능동으로 붙여야 되죠. 이해돼? 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 거야? 루킹으로 바꾼 거야. 아, 지금 표정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이 표정이 하고 있었길래. 됐어? 이해 안 됐어? 안 했어. 아니, 진짜 하고 왔어. 진짜 한 번. 하고 왔어. 한 번. 자, 얘들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정리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전화랑 같이 해보라는 게 다시 공부해 드릴게. 자,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 얘네 두 마리라고 했어요. 얘들아, 맞죠?
얘네 동안이야? 얘네 동안인데 자,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 혹은 명사가 보일 거예요. 수동이면 아예 안 나오고 전치사 관계에서 은사가 나온다고 그랬어. 따라할 수 있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문장에서 보시면 So, say officials, one look for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이 자리는 일단 동사 자리는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맞지? 파악했어? 그러면 수신태들을 따지라고 했는데 일단 뭘이 맞냐 틀리냐? 뭘? 얘 맞는 거 같아. 왜? 복수니까. 맞죠? 그럼 손은 찢기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따지는 게 태부라고요. 거의 알았죠? 태를 지금 따져야 되는데 월 룩 포 나왔네. 아까 전에 룩 포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 했어? 그렇지. 뭐뭐서 쳤다는 뜻이라 했잖아. 맞죠? 쳤다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게 있어. 보니까 뒤에 목적어 보였어. 목적어 보이면 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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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표정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표정이 맞지?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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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자 하나 이거 능동이 수동이? 능동 능동 잠깐만요 능동 능동 얘들아, 미국 커플 사이즈, 야, 모를 수 있어, 괜찮아? 배우면 돼? 뭐, 미국 커플 사이즈, 무슨 개념이죠? 어, 분산. 아, 그치, 분산 왔는데? 현재? 진행형. 뭐하는 중이다. 알았어? 뭐하는 중이다. 이거 뭐예요? 능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네. 알았어.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죠. 푸는 거예요. 어,
없는 거야. 계속 아시 알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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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거 해석이나 본문 쓰자만 하면 돼. 세정. 알았어. 이거 하느냐? 이거랑 안 해? 안 해? 안 하면 죽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저거 뭐지? 이건 정답지야? 제발 해봐요. 해도 돼요? 문구석이랑 해석만 하는 건데? 아 해볼게요. 이거랑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만 혹시 찬바춤 책 갖고 있는 사람 잠깐만 꺼내봐. 있긴 있대요. 어 잠깐만 내가 지금 페이지 좀 이따 적어줄 건데. 땡큐. 자,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챕터 2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이건 안 했어? 적용원료 수리 있죠? 적용원료 수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선생님이 준 그러니까 이거 쓰리는 제가 일부러 안 맞춰줬거든? 쓰리 부분 있죠 이거? 얘네들 페이지 적어준다, 아닌 점으로 23이요? 저거 이거 문제였을래요? 아, 이거 문제였을 뻔한 거죠. 31쪽인데 틀리고 몰랐던 거 다시 보는데 선생님이 준 어법, 모든 거 어법 정리한 거 있죠? 얘네 같이 보면 되세요. 하나님. 네. 자,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데일리 검사만 맞고 가시면 됩니다.